자, 그러면은 이 업을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 의도를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의도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을, 이 의도를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쉽게 얘기한다면은 욕구, 욕망이에요. 사람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욕망의, 끊임없는 욕망의 그 생멸이다. 끊임없는 욕망을, 욕망이 일어나고 욕망을 채우거나 못 채우는 것의 결합이 인생이다 라고 하면은 스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 인정하겠어요? 인정하겠어요? 예. 인정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욕망을 일으키고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인생이다. 스님은 어떻게 인정하겠어요? 인정할 수 없어요. 인정할 수 없어요? 너무 세게 말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스님 안 쳐다볼래? 스님 안 쳐다볼까? 스님은 어떻게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욕망을 일으키고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그것을 떠나서 인생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스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느 정도는 맞는다. 100% 공감하는 사람. 스님 100% 공감해요? 일학 스님은? 예, 거의. 거의. 한번 살펴보세요. 스님은 또 특출해서 또 다른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한번 살펴보면은 조금 있다가 우리는 어디로 가죠? 우리는 공양간으로 갈 거예요. 공양간에 뭐 하러 가죠? 밥을 먹으려고 하는 욕망. 그 다음에 밥을 먹어서 욕망을 채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 어디로 가죠? 화장실로 가요. 무슨 욕망? 그 차 있는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욕망. 자, 그렇게 해서 조금 있다가 산책을 하러 쭉 가요. 왜요? 가만히 있으면 몸이 찌뿌듯하고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찌뿌듯하고 소화가 안 되려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욕망.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시간 걷고 난 다음에 계속 걸으려고 해? No. 뭐예요? 계속 걸었기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쉬고 싶어하는 욕망. 그 다음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컴퓨터를 탁 열었어요. 뭐 때문에? 책을 보고 싶은 욕망. 책을장 보다가 에이, 인터넷으로 들어가가지고 뉴스로 가. 세상 소식을 알아보고 싶은 욕망. 그 다음에 그것을 좀 채우다 보니까 에이, 이것도 별거 없어. 그러면은 쉬고 싶은 욕망. 그래서 누워서 자. 누워서 자는데 큰 대자로 움직이지 않고 자나요? 계속 움직이면서 자요. 왜 움직여요? 그 똑바로 누워있으니까 불편해서 불편함을 풀어주고 싶은 욕망 때문에 왼쪽으로 누워요. 그럼 거기서 끝이어야 되는데 조금 있다가 그 왼쪽으로 누운 것이 불편해서 불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걸려요. 그래서 불편함을 풀어주고자 하는 욕망. 그러고 난 다음에 10시간, 15시간 누워있으니까 너무 몸이 막 그냥 그걸 뭐라고 하죠? 15시간 누워있으면 몸이 뭐 한다고 하죠? 몸이 빳빳해지고 그냥 기운도 없고 해서 그래서 기운을 좀 채워주고 싶은 욕망에 일어나서 걷고. 우리는 욕망의 발생과 그 다음에 욕망의 충족, 발생과 충족, 욕망의 발생과 충족, 거기에서 거의 다 벗어나지 못해요. 자,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요. 욕망이 왜 일어나죠?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위파사나를 하면은 자기의 마음의 흐름을 관찰하면은 다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관찰을 해볼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잘 관찰해 보세요. 욕망이 왜 발생해요? 자, 밥을 먹으려고 하는 욕망,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 욕망이 왜 발생하죠? 밥을 먹으려고 하기 전에 뭐가 있어요? 선제적으로 배고프다는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고통이 먼저 있고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욕망. 그 욕망이라고 하는 욕망이 생기면 그 행위가 업이 따라요. 고통, 욕망, 행위. 고통, 욕망, 행위. 고통, 욕망, 행위. 이제 2단계가 아니고 3단계야. 고통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욕망이 생기고, 무슨 욕망이죠?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욕망. 그 다음에 그 행위가 생겨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욕망은 자기를 성공하게 하고, 어떤 사람의 욕망은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의 욕망은 해탈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의 욕망은 자기를 지옥에 가게 만든다. 인정하시는가요? 그래서 욕망은 욕망인데 욕망에도 급수가 있어.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뭘 다스리기다? 욕망을 다스리다. 어떻게 다스리는가? 로우 레벨, 낮은 단계의 욕망으로부터 중급 단계의 욕망, 중급 단계의 욕망으로부터 고급 단계의 욕망으로 다스리는 것이 수행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아르담마에서는 그 요즘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하죠. 영성을 6단계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아비담마에서는 6단계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영성의 6단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다 욕망과 관련되는 거예요. 욕망과 관련되는데, 이제 내가 쉬운 말로 풀었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비담마 용어로 얘기하면은 굉장히 빡빡하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꼭 어려운 용어로 알아야 될 필요는 없죠. 나중에 아비담마 하면 그 용어로 이제 얘기를 하겠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일 낮은 단계의 욕망이 뭐예요? 오욕락. 오욕락을 어떻게 취한다고요? 피해. 어떻게 취한다고요? 불법으로. 아쿠살라라고 그래요. 아쿠살라. 악행이에요. 악행을 저질러서 오욕락을 취하려고 그래요. 이게 제일 낮은 단계의 형성이에요. 모든 존재가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가 뭘까요? 도둑질. 도둑질. 그렇죠. 그래서 뭐 투도,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이게 전부 다 악행을 저질러서 자기 욕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인과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런데 모를 수 있을까요, 영원히? 인생이 그 사람을 인과를 모르도록 놔둘까요? 머리가 안 좋아도 10년 살고 20년 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건을 통해서 이게 이런 짓을 하면 이런 고통이 오는구나. 이런 짓을 하면 이런 고통이 오는구나.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남에게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괴로우니까 나도 이런 짓을 하지 않아야겠구나. 그러면서 짐승 같은 삶에서 인간적인 삶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영성은 뭐냐면은 오욕락을 즐기되 합법적으로 즐기자. 그래서 구살라. 선업을 통해서 오욕락을 즐기자. 이게 두 번째 영성의 단계예요. 위치가 있죠? 그래서 오욕락을 즐기지 말라고 나한테 말하지 마세요, 스님. 나는 제가이네요. 그렇지만 나는 악한 짓을 하지 않고 열심히 개미같이 일해서 내가 즐길 거 즐길래요. 오케이.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른 정당한 수단으로 오욕락을 즐기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않고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돈, 그 번 돈으로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사먹어. 그거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만이 인생의 행복일까요? 그렇게 인간의 그 몸의 오욕락을 충족시키는 그 육체적인 그런 그 기쁨보다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나 혼자
잘 먹었어. 그런데 내가 인도에 있는 어떤 애한테 고백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막 그냥 그 애가 자기 인생을 살면서 나한테 이제 카운셀링을 해서 한 건데, 자기는 지금까지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몸으로 참 남부러울 것이 살았는데,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도대체 나를 거들떠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남에게 존경을 못 받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 근데 옆에 있는 애는 아주 가난한데 항상 남을 보살피고 저기 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그 생기기도 잘생기고 나보다 잘생겼나, 집안이 나보다 부자인가, 아무것도 볼품이 없는데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하필이면 그놈한테 가가지고 찰싹 들러붙어가지고 죽어라고 웃는데 내 마음은 속이 강하게 타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더라고.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어지간히는 이놈아 손업을 그렇게 쌓아야지. 그래서 보용남을 즐기는 것은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존경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오용락을 즐기는데, 오용락을 즐기는데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존경을 받을 수 있으면 단순한 선업이 아니고 이타행이 이제 따라줘야 돼요. 이타행. 그래서 남을 많이 도와주는 사람은 잘생긴 사람도 못생긴 사람도 다 가까이 가서 카운셀링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위타익이 수민선이나 생, 개시운의 생사윤 이로다. 이거 기억하시는가요? 남을 위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한다고, 적으나 많은 선을 행했으나, 그것이 그 다 생사윤의 원인이다. 지금 여기는, 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해봤자, 결국은 다 뭐예요? 생사윤회를 이렇게 해봤자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남을 위해서 막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 몸과 마음의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지쳐버리면, 그러면은 선업은 쌓았는데 자기 마음에 그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 번째 단계는 이렇게 선이나 악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쉬어버리고 마음을 일념으로 보답을 해요. 그런 이제 단계의 수행을, 선악을 놓아버리고 일념으로 그렇게 해서 선정에 그렇게 이제 수행을 닦는 단계. 그래서 선이나 악이나 선행이라고 아무리 할지라도 이 선정을 닦아가지고 몸이 즐겁고 그 다음에 마음이 즐거운 그런 상태보다도 보다다, 무심한 것만 보다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선정의 단계를 닦아요. 자, 그런데 다섯 번째 단계는 이제 어떤 단계냐 하면은 다섯 번째 단계는 선정을 닦는다 할지라도 선정의 기쁨은 선정이 끝나고 나면은 그 기쁨이 거기서 사라지게 돼. 완전하고 영원한 기쁨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정을 닦는 것보다도 무탐, 무진, 무치보다도 보다다. 그래서 무탐, 무진, 무치. 무탐, 무진, 무치의 그런 수행을 한다. 요거를 우리 아비담마 영어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요걸 뭐라고 하냐면은 로쿠따라. 초세간의 수행 방법이라고 그래요. 로쿠따라. 그래서 이 초세간의 수행 방법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면은 수다원에서 아라한까지의 수행 방법을 요 다섯 번째 단계라고 해요. 그 다음에 4번째 단계는 선정을 닦는 선정 수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구살라, 선업을 그런 닦는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숙하 구살라, 좋은 기쁜 선업만을 닦는 단계예요. 여기서는 쌉바쿠살라예요. 모든 선업을, 모든 재선업을 닦는다면은 여기 단계는 부분적으로 즐거운 선업만 닦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악행을 하는 단계죠.
여러분들 아비담마타 상가에 보면은 마음이 가지고 있는 다섯 그 단계 레벨에 대해서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아쿠살라 짓다, 그 다음에 푸살라 짓다, 디아나 짓다, 그 다음에 로쿠따라 짓다, 이렇게 원어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들어봤어요? 이라프님은? 그러면 푸살라도 아니고 아쿠살라도 아닌 거. 푸살라도 아니고 아쿠살라도 아닌 거.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자, 여기에 푸살라가 있고 여기는 아쿠살라예요. 아쿠살라면은 악업이에요. 별거 없어요. 아쿠살라 악업이에요. 저 2번과 3번은 두 단계의 푸살라예요. 2번과 3번은. 자, 그러면은 푸살라도 아니고 아쿠살라도 아닌 건 뭐예요? 4번과 5번이에요. 그런데 4번은 로키야, 세간에 속한 그런 것이고, 선악을 여긴 거고, 요거는 로쿠따라, 초세간, 세상을 초월한 선악을 여긴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다섯 번째도 그런 오용락으로 부른 것입니까? 다섯 번째 그, 지금 탐진치 삼독을 여기는 그런 수행도 오용락으로 부른 겁니까? 아니지.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게 오용락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오용락이라고. 내가 다 오용락이라고 말하지 말하셨습니다. 다 오용락이라고 말하지. 나는 그 욕망이라고 했어. 그런데 욕망이 거기에는 이제 선한 욕망도 있고, 그 다음에 고상한 욕망도 있고, 악한 욕망도 있고, 욕망을 이제 싸잡아서 얘기한 거죠. 그러나 욕망에는 거기에는 레벨과 급수는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레벨과 급수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무엇이냐면은 모든 행위는 욕망에 의해서 시작하는 것이고, 욕망은 고통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데서 욕망이 발생하는데, 지금 자기가 어느 욕망으로 포인트를,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팔자가 완전히 틀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1번에 아쿠살라 욕망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자기 팔자가 완전히 감옥행의 팔자, 맨날 감옥과 술집을 왔다 갔다 하는 팔자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자기 욕망을 두 번째 레벨에다가 그렇게 맞추게 되면은 인간, 그래도 인간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팔자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3번이면은 인간이나 천상의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존중을 받는 그런 위치에 욕망을 가졌을 때 그런 행위를 하고 그런 과업으로 받는 거예요. 만약에 4번, 그 1년 집중하는 그 선정의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다면, 선정을 닦으려고 하는 욕망 있어요, 없어요? 그런 욕구 있어요. 그런 욕구를 가진 사람은 선정이 닦아가지고 신선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선인이 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초생간의 그런 욕망을 가지게 되면은 그 결과는 뭐예요? 해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줄 하나 잘못 다스리면 인생 팔자 망가지는 것이고, 욕망의 줄을 잘 다스리면은 인생과 팔자가 이제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의도, 자기의 욕망을 크게 이렇게 다섯 가지 레벨로 벌어진다는 것을 알아서 자기의 욕망과 의도가 이쪽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려고 노력하고, 우쪽에 있는 것은 증장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사정근. 악한 것은, 악한 욕망은 그것은 없애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한 그런 욕망은 증장시키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발생시키려고 한다. 요게 이제 사정근이라고 하는 것이 되죠. 그게 전부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욕망하고 관련된 거예요. 욕망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인간의 모험 가운데서, 수상행 가운데서, 수상행식 가운데 행이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행, 이 욕망 다스리기, 욕구 다스리기, 욕구를 낮은 저 차원에서
중급 혹은 고급 차함으로 다스리는 것이 수행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욕망을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이해한 경전과 내 경험이냐면, 욕망을 다스리려면 안 다스려져요. 욕망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다스려야 욕망이 다스려져요. 욕망이 발생하는 데는 원인이 있어요. 이제, 내가, 나를 아는 사람들은 오렌지 주스를 굉장히 좋아한다. 오렌지 주스 킬러.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상카라가 있느냐면은 어떤 욕구, 어떤 의도가 있냐면 자, 이 상카라 행을 우리말로 둘 중에 하나를 해석하면 돼요. 하나는 첫 번째 뭐예요? 의도. 두 번째로는 뭐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욕구 혹은 욕망. 잘 적어주세요. 이 행을 의도와 욕망이라고 그렇게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 선악과 관련되는 것은 욕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선악이 아닌 무기에 해당하는 것 그것은 의도라고 그렇게 해요. 예를 들어서 자 봐봐요. 네, 걷는 것을 보세요. 발을 들으려고 하는 의도. 밀음, 닿으려고 하는 의도, 닿음. 자, 의도라는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발을 들으려고 하는 욕구, 욕망. 밀으려고 하는 욕망, 닿으려고 하는 욕망. 이런 이제 중립된 것에서 욕망이라고 하면은 너무 막 그냥 단어가 안 맞아. 그래서 그럴 때는 의도라고 하고, 일단 어떤 선악과 관련된 것은 욕망이라고 하고, 이렇게 행이라고 하는 것을 그 두 가지로 번역을 그렇게 해야 된다. 방향성은 그것도 안 맞는 거 응? 방향성은 좀 안 맞는 거 방향성은 먼 것 같은데? 굉장히 먼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이 뭐라고 할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욕망, 욕구, 의도를 다스린다. 심리학에서는 현대 심리학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지정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고 지정의 세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했을 때 지정의라고 했을 때 여기 이 행이 어디에 속해요? 지정의 의에 해당해요. 인간의 지성적인 측면과 정서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의지적인 측면이 있다. 의지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행위를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상카라 행에 속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의도를, 이 욕망을, 상카라를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이 초세관으로 엘리베이트, 그 상승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상승시키려면은 내가 억지로 여기를 상승시키려고 안 돼요. 해도 안 돼요. 자, 내가 오렌지 주스를 좋아한다 라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이 욕구를 바꾸고 다스리려고 해요. 그러면은 오렌지 주스를 내가 왜 좋아하게 됐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오렌지 주스에 내가 무엇을 좋아했을까요? 오렌지 주스의 느낌을 좋아하죠. 우리는 오렌지 주스의 느낌을 좋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오렌지 주스가 그 신맛의 느낌을 좋아하는데 그런데 오렌지 주스가 어느 날 태국에서 제가 강의를 했는데 강의를 하고 거기 있는 학생들에게 내가 오렌지 주스를 그 마트에 가서 생 과일 주스 그 자리에서 촥 해가서 하나씩 다 월급 받고 나서 보시를 했어요. 돌아오는데 오렌지 주스를 쪽쪽 마시고 있는데 스님 제가 그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어떤 그 뉴스가 나온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오렌지 주스가 치명적인 독이라고 하던데요 오렌지 주스를 먹고 있는데 목에 탁 끌리는 거야 Why? 왜 그런데? 라고 했더니 오렌지 주스의 그 제조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오렌지 주스의 하얀 것이 닦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에다가 막 그냥 집어넣고 그 애들이 들어가서 워크아웃발로 막 찢어 밟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질이 안 좋은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넣고, 질이 안 좋고 상한 것들을 엄청나게 넣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상한 맛이 날까봐 방부제와 여러 가지의 그 맛을 첨가해서 그래가지고 쭉 짜가지고 나온 것이라서 질이 제일 안 좋은 거라서 차라리 집에서 먹으면 몰라도 오렌지 주스 이렇게 먹는 거 좋지 않고 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할게요? 이 세상에 독 아닌 거 있으면 얘기해보라고.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독보다 이득이 더 많이 작용할 수 있고 사람의 상태에서 이득보다 해로움이 작용할 수 있다. 그것은 그 스스로가 잘 판단을 해야 된다. 이와 같이 더운 날씨에 40도의 날씨에 오렌지 주스를 먹는 것이 나는 이가 해보다 낫다고 판단하기, 해보다 적다, 많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오렌지 주스를 먹는다 하고 이제 마신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렌지 주스를 마실 때 맛만 좋아서는 안 돼요. 만약에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것이 독이다, 해다라고 생각하면은 요즘에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저기 하잖아요.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하죠. 그러면 오렌지 주스 딱 안 마시게 되죠. 자, 그래서 상이, 수와 상이 욕망을 일으켜요. 욕망을 만드는 조건이 수와 상이에요. 상은 무슨 상이냐면은, 어떤 상이냐면은, 이것이 나에게 이롭다. 이것은 나에게 해롭다.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르다. 이해와 시비가 상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측면이에요. 이해와 시비. 이것은 이롭다, 해롭다, 그 다음에 이것은 옳고 그르다 라고 하는 것은 색수상식 할 때 상이 가지고 있는 주요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렌지 주스가 나에게 이롭다라는 생각과 오렌지 주스의 맛이 나에게 좋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 이 두 가지가 무엇을 결정해요? 내가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게 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수학적 계산이 있어요. 여기 수가 있어요. 여기에 상이 있어요. 여기에 수는 고수가 있고 락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립, 불고 불락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상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해로운 게 있고 이로운 게 있고, 그 다음에 중립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상의 두 번째가 또 뭐가 있죠? 시, 비, 그런 것이 있고 시가 있고 그 다음에 중립이 있어요. 자, 고, 이 느낌이 나에게 안 좋아. 쓴 약이야. 나한테 몸에까지도 해롭대. 그러면은 뭐 따지고 말고 할 것도 없어. 바로 어디로 통과해요? 싫어하는 욕구가 생겨요. 싫어하는 욕구가 생겨요. 그런데 맛이 좋은데 그 당뇨병에 당신 같은 사람에게 엄청 좋은 거래. 맛도 좋은데 내 몸에도 좋아. 그러면은 한 박스 사와. 바로 그냥 거기에서 욕구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대. 그럼 바로 욕구가 생겨. 그래서 욕구가 발생하는 메커니즘, 그 다음에 욕구가 발생하지 않는 메커니즘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내가 무엇을 느끼는가, 내가 이것을 좋게 느끼는가, 나쁘게 느끼는가,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이거 옳게 느끼는가, 아니면은 그러다고 느끼는가, 이롭다고 느끼는가, 해롭다고 느끼는 것, 이것이 서로 결합이 되었을 때. 자, 그러면 세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그것이 세 번째 경우는 이제 맛은 괴로운데 내 몸에는 이롭대, 약이야.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얼마나 급한가의 판단에 따라서 그거를 욕구할 수도 있고 욕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몸에는 좋은데, 아니 맛은 좋은데 몸에는 해롭대. 이것은 그 사람이 컨트롤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욕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나와요? 네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수에다가 그 다음에 해롭다 그러면은 욕구가 안 일어나. 락수에다가 이롭다, 욕구가 바로 발생해. 그 다음에 수는
괴로운데 몸에는 이롭다. 그 다음에 수는 즐거운데 몸에는 해롭다. 이렇게 네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서 욕구가 발생하기도 하고 욕구를 발생하지 않기도 한다. 그래서 내가 오렌지 주스를 컨트롤 하려면은 둘 중에 하나를 컨트롤해야 돼. 뭐를 컨트롤하냐면은 하나는 이 오렌지 주스가 맛이 있는지, 맛이 있는 것을 맛이 없다라고 보면 그러면 오렌지 주스 컨트롤 할 수 있어. 만약에 오렌지 주스가 해롭다고 보면 그러면 컨트롤 할 수 있어. 그래서 요 그 수와 상을 컨트롤 함으로써 나의 욕망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이지, 욕망 자체를 컨트롤 하려고 하면 욕망이 눌러져 있어요. 욕망이 눌러져 있으면 나중에 더 거세게 튕겨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욕망은 이렇게 분해를 해서 봐서 그 저기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한 단계 내려간 거예요. 근데 이 수와 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욕망을 컨트롤 할 수도 있고 욕망을 컨트롤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수와 상을 어떻게 봐야 욕망을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수와 상 고아해서. 수와 상을 어떻게 봐야? 공으로. 수와 상을 공으로. 공으로. 우리가 이제 초기 불교에서부터 대승까지로 쭉 보면은 수화상을, 수화상은 수죽시고 상죽시고 원래 반야신경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줄인 거예요. 수도 괴로움이고 상도 괴로움이고 행죽시고 행도 괴로움이고 그 다음에 식도 괴로움이라고 알았을 때, 처음에 그 수가 괴로움이라고 알았을 때,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어떻게 알아야 돼요? 수가 무상하고 갑자기 갑자기 또 치매 같은 거. 그 무상하다라고, 그 수와 상이 무상하다라고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수와 상을 어떻게 봐야 돼요? 무아. 수와 상이 무아라고 그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수와 상이 뭔지를 어떻게 봐야 돼요? 수화상이 고, 무상, 무화, 공임을 보게 되면은 수화상으로부터 욕망이 사라지게 되고, 수화상에 대해서 욕망이 사라지게 되면 그러면은 욕구가 다스려지게 되고, 욕구가 다스려지게 되면 그러면 나의 환경이 다스려지게 되고, 나의 환경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도 해탈하게 된다. 자, 그래서 시작점은 어디냐? 수와 상을 먼저 다스려야 된다. 자기의 느낌, 느낌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생각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것을 보고 다스려야 되는 거죠. 사실 제가 설명하니까 굉장히 쉽잖아요. 그죠? 너무 막 그냥 쉬운 것 같죠? 그러나 불교에서 가장 핵심되는 그런 교리라고 이렇게 위대한 십지경 시간에 왜 이렇게 쉬운 얘기를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이게 그 불교 교리 중에서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교리인데 그것을 쉬운 말로 설명을 해서 그런 거예요. 원래 내용이 쉬운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이제 지적인 상태가 높기 때문에 또 쉽게 느껴지는 하는 것이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수와 상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알아야 돼요. 자, 누가 수와 상이 고, 무상, 무아, 공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한번 가볍게 한번 터치를 한번 해주실래요? 스님, 네. 스님이 한번 해보세요. 네. 뭐 생활용어로 해도 좋고 수화상이 무상고 그 다음에 무아공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느끼 좋아요. 내가 떠올랐어요. 시간을 잠깐 벌었어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제 형님 집에서 조카들을 가정교사 노릇을 좀 했어요. 근데 나에게 주어진 미션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 5살, 7살짜리 애가 마늘, 파, 멸치를 먹을 수 있도록 설득시키는 거예요. 죽어도 안 먹더라고요. 마늘, 그 멸치, 양파 그거를 애들이 안 먹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출가해가지고 애들 만났어요. 만나서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데 여기 마늘 좀 둬요. 그 다음에 뭐 양파 좀 둬요 하고 막 그러고 시키더라고. 저는 그 중간에 딱 끊겨졌기 때문에 너 옛날에 그거 안 먹으려고 얼마나 나한테 맞았는지 아니요 했더니 글쎄요, 기억이 없는데요. 자, 거기에서 제가 문득 느낀 것이 뭐냐면은, 마늘과 양파 자체에 고정된 맛이, 맛이 좋다, 맛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 아니면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맛있게도 느껴지고 맛없게도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똑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나는 이런 의미에서 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 대상에는 좋고 나쁜 거, 그 다음에 맛이 있고 없고 라고 하는 것을 존재하지 않아요. 그 자체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그 대상은 나에게 좋거나 나쁘거나 아니면 그 대상은 나에게 맛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대상의 자체는 그런 것이 없는데 나에게 현재 이와 같은 느낌이 생기는 것은 나와 그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it seems to be 그렇게 나에게 느껴질 뿐이고 그렇게 나에게 보일 뿐이지 그 자체의 대상이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이닥스님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나에게 좋은 사람처럼 느껴진다. 요게 진실한 말이에요. 나에게 나쁜 사람처럼 보인다. 그 사람은 이게 진실한 표현이에요. 그 사람은 나쁘다. 이건 굉장히 범죄예요. 그 사람을 굉장히 뭐라고 할까 오도가도 못하는 그 뒷골목으로 빠뜨려 버리는 거라. 그 사람은 나쁘다 하면은 어떻게 나올 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 사람을 안 좋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래 너는 안 좋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래서 그 사람 자체가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무엇이냐면은 여기 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느낌이 모든 음식이 나에게 맛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맛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 자체에는 맛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게 바로 공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맛이라고 하는 것이 자체가 없고 맛이라는 것이 자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을 트레이닝을 함으로써 그것이 맛있다라고 느끼게 만들 수 있고 맛없다라고 느끼게 만들 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거라면은 내가 욕구할 것이라면은 내가 트레이닝을 해서 내가 맛있게 느끼게 할 수 있고 만약에 그것이 나에게 해로운 것이라면 그것이 나의 수행에 해로운 것이라면 해탈에 해로운 것이라면 그 내 마음을 트레이닝해서 내가 싫어하는 것처럼 느끼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공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특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자체의 성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연에 의해서 그렇게 느껴질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오렌지 주스를 나는 항상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2월 달에 한겨울에 한국에 돌아오니까 오렌지 주스가 여러 병이 있어도 몇 개월 동안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과 인연에 의해서 오렌지 주스를 좋아한 것이 오렌지 주스 자체를 좋아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내가 이제 체득을 하게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좋아하는 것으로부터 싫어하는 것으로부터 자기가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 왜냐하면은 수죽시공 그 다음에 색즉시공이기 때문에, 수즉시공 그 다음에 상즉시공이기 때문에 뭐가 오냐면은 행즉시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 상도 행도 공하기 때문에 자기의 색이라고 하는 현실의 상태를 갖다가 완전히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색수상행식이 공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은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게 이제 반야신경의 원리고, 이게 바로 초기 불교의 오온무아의 수행이고, 이것이 바로 비파사나의 수행 방법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삼조 승찬대사가 뭐라고 얘기했죠? 지도는 문안이요. 단막 증야. 유염 간택하고 단막 증야하면 통연 명백하리라 라고 했어요. 유염 간택 어디에 속해요? 간택. 간택은 상이지. 간택은 산. 단막 증예. 행. 행, 수와 행 양쪽으로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단막 증예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간택을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수와 상과 행이 공하다는 것을 알아서 그 지금 현재 내가 느끼는 그 상태에, 그 분별하는 상태에 집착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뭐라고요? 도는 저절로 드러난다라고 삼조 승찬대사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선종과 초기 불교와 그 다음에 이 반야의 사상이 한꺼번에 동시에 만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불법은 일미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가 그렇게 있는데, 오늘 진도는 많이 안 나갔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공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일단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이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오온 개공을 어떻게 실천 수행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배우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수행을 한다 할지라도 굉장히 그 무슨 수행을 하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시작은 역축조점에서 했기 때문에. 이게 선종하고도 나는 크게 다르지 않다. 묵조선이나 화두선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초지보살이 되는데 필요한 공사당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했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초지의 수행법에 대해서 전체를 다 끝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읽으시면서 초지를 다 읽어오세요. 왜냐하면은 다음 주에 이 초지를 끝내버릴 거예요. 그리고 2지로 이제 여러분들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읽기만 해서는 안 되고 심정적으로 한두 번쯤은 초지보살의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공을 투과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한 것을 한번 잘 깊이 관찰을 하면서 그 경지를 한번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